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누구요? 히스기야.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삶이 중요해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예요. 역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역사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히스기야는 54세를 살거든요. 54세를 살고 간 삶이 역사 속에서 평가돼요.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심판과 악한 심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3단계의 삶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 조그마한 삶을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역사 속에 남기 때문에,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까짓것 현실을 잘 살면 잘 살아서 좋고 역사에 남아서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떳떳해서 좋은데도 왜 못 사냔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인물 시리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 인물이라는 게. 한 사람 바로 되면 본인은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도 살려버리고요. 한 사람 잘못되면요. 본인과 가정은 말해 나라까지 망해버립니다. 사실 이북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의 우상화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만이 그래도 이만만이라도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추구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25 전쟁 날 때만 해도요, 이북이 훨씬 강했습니다. GNP도 높고, 무기도 많고, 강했어요. 게임이 안 됐으면 남한은 북한에게. 솔직히요, 16개국 UN에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 독립 못했습니다. 이거 해방 못, 뭡니까? 이거 우리 나라 못 찾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서요, 지금 수십 배 경제력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이런 걸 우리 김정일 위원장 동지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정일 위원장 동지가 그저 아버지를 우상화하고 본인을 우상화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남한과 북한의 실상을 알 거 아니냐 이거죠. 남한이 형편이 어떻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은 알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웃기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남한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거기서 여기 와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가서 볼 때는 아무데나 못 봐요. 구속이 심해요. 구속이 심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북을 갔었는데요. 다 호텔에서 이걸 비디오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옷도 못 벗었대. 옷도 그냥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막 항상 본다 생각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예. 그것도 그들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보고 가서 좌담이를 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예, 가가지고 막 나만의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있는 차를 서울에다 다 모아놨더라고. 천국에 있는 차를 다 모아놨더라고. 그 얘기를 거기 가서 누구 여기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남쪽 대표가 그랬대. 차를 서울로 옮기는 것은 그래도 쉬웠는데 아, 이 빌딩 옮기느라고 애썼습니다. 빌딩 옮기느라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이해 못할 아주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남반부 여성 동무들은 살 빼느라고 그렇게 애쓴다는 거. 이 살 빼는 것이 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왜? 살 찐 사람이 없으니까. 뭐 먹어야 살이 찌지 먹어야. 우리는 너무 먹어가지고. 네, 너무 많아. 물론 자유국가의 문제도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공산국가보다는 문제가 없잖아. 지금 빨리 역사 속에 나는 이 방송이 꼭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보고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당신의 삶은 역사 속에 평가되어지는데 어거지 역사 말고 객관적 역사로 김일성이를
김정일이를 역사가 좋게 평가하겠냐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김일성 수령동무를 김정일 위원장 동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영혼 앞에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역사가 사울 왕 때 시작을 하죠. 원래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우리가 불편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을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사울 왕이. 잘했어요. 순종하고. 이번엔 잘 사는 거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살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해 살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그릇 보냐 우양의 새끼가 불렀고 짐승까지 복 받고 네 자손이 복을 간단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것이. 말씀 떠나면 우상 섬기면 저주받으리라.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떡반그릇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다 저주받으리라.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죠. 이때가 최고의 좋은 왕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요 아주 잘 살았다 하면 다윗같이 살았더라 그래. 하여튼 다윗은 순종하고 잘 사는 왕의 표본이요. 그러니까 삶도 아름답고 역사도 아름답고 심판도 얼마나 아름답냐.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시작은 괜찮았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근데 나중에 아주 버려버리죠.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누죠. 예, 아들 여로보암. 이거 장군이구나.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이게 북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남 유다가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남한 북한이 이렇게 똑같은 이거 신기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비슷해 이 역사가. 예, 남북한 나눠도 동한 서한 이렇게 안 하고 동한민국 서한민국 이게 아니라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는 것도 이스라엘이고 똑같아요. 남쪽 북쪽. 여로보암은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열 지파가 뛰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 되고 이쪽이 두 지파가 뛰어서 이게 유다가 됩니다. 네, 이 르호보암 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주 잘못 살고 이거 르호보암도 좀 잘못 살아요. 여기서부터 나라의 운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히스기야 이름 뜻은 여호와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잘 지어야 돼. 참 이름이 중요해. 이름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딸라면요. 은혜라고 지세요. 은혜 참. 천 번을 들어봐도 좋은 말. 은혜 참 좋은 말. 그래 은혜라고 지세요. 하고 목사님 전 국민이 다 은혜라고 지면 어때요? 그 어때? 이쪽에 가도 은혜 저쪽에 전국에 은혜가 충만한 건데 그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유대국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은 이스라엘국, 이쪽은 유대국 13대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 그러니까 누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대 왕이 히스기야라.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아주 나라가 바로 탁 섭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은 둘로 딱 나눠지는데 믿음으로 다스리느냐 인간적 지혜로 다스리느냐. 믿음으로 다스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을 다 통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네. 네, 그러면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네.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평안해요. 설명 못할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벌써 가정이 평안하다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요. 오늘 여러분이 삶이 경험해야 할 교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비로 아비야의 약칭인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아비야의 아버지가 바로 스가랴인데 스가랴의 신앙을 아비야가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훌륭한 건 누구 덕이다? 어머니 덕이다. 어머니. 근데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훌륭한 남자 뒤에는 꼭 누가 있다? 훌륭한 여자가 있다. 그게 아내든지 어머니든지.
아내든지 어머니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가 잘못되면 다 누구 책임이다? 여자 책임이다. 내 말이 억지라는 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또 일리는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히스기야 같은 왕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왕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살아버려? 나라도 살아버려, 나라도 살아버려, 나라도.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들이 뭔가를 쭉 따져보는데 히스기야 왕의 큰 인생을 따져보면 25살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54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그때가 15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빼면은 39살에 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아가지고 15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한번 또 치러요. 히스기야가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인생에 어려움이 두 번이 찾아왔는데 한 번은 뭔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한 번은 무슨 어려움? 병이에요. 이 전쟁과 병을 이겨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기도였어요. 아 이렇게 얘기해줘도 기도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사무엘이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한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회개. 그 무슨 기도 또? 금식. 금식 회개 기도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는 안 하더라도 꼭 이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회개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돼.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나라는 참 어렵고 참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자원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건 인적 자원이야. 사람 많다는 거. 그것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순전 사람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자원이라고는 물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물도 또 무질한다네, 이제. 아무리 파도 뭐 나오는 게 없어. 산 속에 막 아무리 들어봐야 석탄, 최고 싼 자원이 석탄이래. 자원 중에 제일 싼 게 뭐요? 석탄. 그나마 그것도 다 떨어져서 폐광한데, 이제. 그러니 도대체 이게 자원이라는 게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 있다면 뭐라고? 사람. 사람. 근데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자원이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딱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에 덮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우리나라가 땅만 좀 많았다면 뭐만? 땅만. 참 땅만. 지금 요 막 전 세계 보면 못 쓰는 땅, 노는 땅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땅들만 우리가 좀 많았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좀 큰 역사를 이뤄볼 텐데 너무 좁아요, 땅이 진짜. 땅이 언제 좋아? 그냥 큰 걸음으로 한번 뛰면 그냥 나라가 끝나버려. 나는 그래서 걱정이 비행기가 일반 비행기는 좀 괜찮지만 제트기는 이 보면 그냥 나라를 금방 벗어날 것 같아가지고 괜히 내가 다 걱정돼요. 왜냐면 이쪽 분산 비행장에서 떠가지고 저쪽 동쪽으로 쭉 하면은 그냥 태평양 나가버린다니까. 쭉 하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버리고. 그러니까 가다가 항상 우리는 빙빙 돌아야 돼. 너무 좁아가지고 나라가. 참 나는 우리 조상들 보면 신기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았는지. 차라리 내가 한 200년 전에만 더 태어났더라도 저쪽 위에 좀 노는 땅 많이 차지해놓고. 아니 뭐 발전이고 뭐고는 그만두고래도 저쪽 고구려 옛날 우리 것만 다 찾아놔도 어디요 지금. 그러면요 우리나라가요 굉장한 나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에서는 땅 걸란 말고 못 쓰는 땅 사는 거나 연구를 하면 좋겠어. 저 못 쓰는 땅 너무 많거든요 세계는 지금. 우리는요 아무 데다나 주기만 하면 사막에다가 꽃을 피우는 게 한국 사람이요. 우리는 해냅니다. 저 요즘에 전쟁 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거 보니까 진짜 그 땅 못 쓰게 생겼더라고. 그거 우리 주어도 좋겠어. 그거 우리 주면요. 우리는 거기다가 홍콩처럼 만들 자신이 있어. 왜? 우리 현대건설, 막 대우건설 이런 데 가서 해보세요. 막, 막 아파트 져가지고 거기 막 또 다 흙을 어떻게 쏟아다가 해가지고 막 수로 놔가지고 우리는 그 오아시스 금방 만들어 놔버려. 우리는 하고도 남고도 넘쳐, 우리는. 네. 할렐루야. 네. 그거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어. 그거 좀 팔았으면 좋겠어. 그거 좀. 그 사람들은 돈 갖고 어디 다른 데도 개발을 하고. 지금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무 임자도 없더만 그래.
그 누가 임자요? 뭐 동네 모르고 뭐 어떻게 없어 주인도 없어. 아이고 그렇게 주인도 없는 땅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해놨나 몰라 그런 거나 다 먹어놓지 좀. 요새는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어디를 먹을 수가 없어요. 민주화가 딱 돼가지고. 그러나 옛날에는 그 있었잖아. 다 먹으면 먹는 거지, 그죠? 원래 호주 같은 나라 나는 너무 진짜 막 그런 데 가고 막 진짜 부럽더라. 세상에 호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면적이 미국 본토하고 똑같아 면적이. 근데 영국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 그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원래 호주는 호주가 아니잖아. 그 원주민 땅이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타고 우리 같은 사람 만 명만 데려갔으면 호주 먹어버려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있어 빨가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한복 입고 살고. 아, 우리는 거북선 타고 거기는 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요 거기. 만약에 거북선 타고, 그렇잖아. 우리가 가깝잖아.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되니까. 몰라고 영국에서 멀리 거기까지 오냔 말이오. 참 나는 지도 보고 너무, 영국은 손톱만 하거든요. 근데 손톱이 손바닥을 먹었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손톱이 손바닥을 먹었어. 우리나라도 손톱만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아까워. 그때 죽지 말고 좀 더 살아가지고 외적 물리친 다음에 그 거북선 타고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먹었으면 우리가 다 먹어. 그럼 요새 날 호주 먹어놨어 봐. 우리나라가 이제 할렐루야. 네? 막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깃발 날리고 있어. 그죠? 어? 말이 그렇지. 그 호주의 그 해변이 다 우리 거라게 봐. 아우 또 없는 게 날지도 몰라겠다. 네. 그게 다 우리 거면 지금 다 박아먹고 거기 두루 넣어가지고 지금 다 죄만 짓고 있을 텐데 호주가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저는 선진국 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할 일도 없나 전부 백사장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어가지고 뒹굴뒹굴이야. 이리 빨았다가 저리 빨았다가 하는 짓이야. 한시무기 그 직업사 거기 가서 부흥이 나오면 좋겠어. 흑이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될 때가 25살 때 왕이 딱 되면서부터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거. 우상을 척결하는 거. 갖고 산당을 제외하는 거. 산당을 제외하는 거. 왜냐면 막 요소요소마다 우상의 단지를. 그러니까 타락된 곳은 우상이 많아요. 타락된 곳은 우상이 많다. 시작. 제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렸다. 주상을. 주상이라는 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나 돌로 세워져 있는, 고대 이집트에 세워졌던 종교적 기념비의 전형이 다 주상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주상이 많이 있어요. 주상이.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막 세워요. 나 지금 걱정이요. 예. 너무 우상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축복해 줄 수 없는, 우상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상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건 별거 아니지만, 우상이 있으면 뭐 하게 돼 있다고? 타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목상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불상이나 신상이나 어떤 인물들의 형상인데 여러분 이게 집집마다 여기에서 다니면서 천하 대장군, 시하 여장군 뭐 그런 거지. 그것이 다 그 주상이 그 목상 그 아무 비중이 그 동네다 뭐로 그런 걸 해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요.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냇가가 나왔는데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지야잖아. 그러니까 이거 빠지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뭐, 마침 거기 뭐, 천하대장군, 이곳이 하나 서 있는 거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확 밀어가지고, 다리로 확 분질어가지고, 그런 걸 딱 걸쳐놓고 건너가 버렸어요. 뭘 삼아서? 다리 삼아서. 아, 그러고 이제 건너갔는데, 이제 그걸 또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천하 대장군님을 누가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해가지고 다리를 삼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약한 놈이 해가지고는 자기가 빠져가지고 막 그 놈을 들어가지고 다시 잘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지는 빠져갖고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하 대장군이 이제 마귀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을 했어요. 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대장님. 내가 오늘 다리 부러졌습니다. 어떤 놈 새끼가 와가지고 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가서 이놈을 해코지를 해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그 대장이, 아니 네가 다리가 부러진데 지금 어떻게 서 있냐. 예,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다리를 탁 분질해가지고 나를 그냥 밟고 건너갔는지, 어떤 사람이 오더니요 세상에 나를 탁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그 사람이 너를 부릴 때, 부러뜨릴 때는 네가 만만하니까 너를 부러뜨리고 갔지. 네가 무서우면 너를 부러뜨렸겠냐? 차라리 너를 세워주고 간 사람한테 가라 이놈아. 너를 세워준 사람은 너를 공경하니까, 그 사람은 너를 무섭게 하려니까 거기나 가야 네가 밥이나 얻어먹지. 너 부러뜨린 사람한테 너 동그러져.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무시하고 사는 집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데, 섬기고 사는 집은요, 못 하나 박는 것도 물어봐야 돼. 잘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무시하는 집은요, 손이 있거나 없거나 막 아무 때나 이사가고 못 받고 뛰고 막 맘대로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건, 예수 믿고 좋은 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것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거 무시하고. 그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막, 제사들 1년이면 열몇 번 드린 집이 있었대. 맨날 뭐 제사. 세상에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것이 뭐냐니까, 그냥 그놈의 제사 없어져서 제일 좋더래. 네? 제사 없어져서 제일 좋더래. 그야, 필요만. 우리는 추도식은 하지만, 섬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우상 제어야 돼. 우리나라가 복 받으려면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왜 당군상을 세우냐면, 당군상. 왜 학교마다 당군상을 세우냐 말이야, 당군상. 이 나라가 지금 정신 못 차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예? 그런 짓을 왜, 나를 복 못 받을 짓을 왜 하고 있어. 그렇잖아. 예. 아,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세웠잖아. 이순신하고 단군하고 같아요. 이순신은 있었던 인물이고, 단군은 있지도 않는 인물이고. 단군이 있어? 신화잖아, 그것은 신화. 그러면, 아니, 단군이 진짜로 있었으면, 그럼 우리가 곰 자식이야? 그 무식이 충만한 줄 알고.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요, 이순신 장군은 그 섬길래 섬기나 그 어떤 나라를 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념기적으로 한,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다 죽었다고 해서 동상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함부로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하고 역사 속에 뭐 인물을 남겼다 하더라도 나를 동상을 만드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만들어 섬기는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우상 만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뱀을 부셔버려요. 이 노뱀이 얼마나, 이 노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나가다가 불뱀이 원망하니까 막 물어 죽일 때. 그거 뭐 원망하면 물려 죽는다. 그것도 역사가 주는 교훈이요. 원망하면 뱀한테 물려 죽는다. 시작! 그 역사적인 교훈이요.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 물어주잖아요. 영적으로 딱 맞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마귀한테 물려 죽습니다. 영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육신적으로 뱀이 물었다는 건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도 마귀라는 놈이, 그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그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을 걸 어떻게 느꼈던지 옷감을 깨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겠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커트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치? 커트머리 갖고는 못 지키지. 커트머리는 막 머리를 딱 쳐박아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요? 길었어. 청포머리처럼 길었어, 이렇게. 그렇죠? 그 긴 머리로 이제 예수님 발을 향유를 붓고 막 그런. 아무리 길어도 머리가 2, 3m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유는 부었죠.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주님의 발을 만지고 머리를 씻죠. 향취는 나오죠. 천국이 따로 없어. 지금 황홀경 속에 빠졌어. 그런데 자기 거를 깬 마리아는 좋아서 지금 황홀경 속에 빠져 있는데, 가룟유다는 물 한 방울이나 줘서 지가? 자기가 무슨 향유하면 옆에서 왜 허비하냐? 왜? 그걸 받아서 가는 사람도 안 하시지. 왜 허비하냐? 틀린 말은 아니요. 원영, 내가 생각해 봐도 맞아. 그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뭐라고 갈까? 발 씻으면 뭐 발이 뭐 되나? 가지고 그냥 또 씻지 말고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그 말은 맞는데 주님은 지금 그게 뭐냐? 봐더라. 지금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이 상상 못할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껏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막 열내열? 막 열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그 봐, 불평하면 어떻게 돼? 마귀한테 물려. 그래서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해 버리세요.
불평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불평하면 절대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려서 죽으니까 기도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베어 달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뱀을 장대에 베어 달았어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장대에다가 노뱀을. 이렇게 베어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매고 쳐다보면 사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비예요. 그죠? 안 신비해? 이게 뭐의 상징인 줄 알아? 이게 십자가의 상징이요, 이게. 그러니까, 예? 노뱀 쳐다보고 살듯 뭐 믿고 살아라, 이거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때의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옳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노뱀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노뱀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계속 해온 거예요.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우상이, 우상이다. 저것도 없애버렸다. 참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한 게 인간 같으면서도 세상에 저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요 막 어떤 사람 막 그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다녀. 꼭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주님이 보호해 줄까 봐서.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를 치고 쫓으라고 그랬지 십자가를 달고 쫓으라고 안 했거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래도 가끔 짊어져요. 또 그래. 뭔 말인가 봤더니 가끔 뒤로 넘어간대야 이것이. 그래 출애굽기 20장 4절은 뭐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위험을 겪게 되는데 큰 위험을 두 가지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꼭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잘못해서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못 살아서 저 전쟁이 났다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 살아도 뭐노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 주님도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이겨가면 되는 거예요. 이겨가면. 물론 우리가 뭔가 잘못일 때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너무 막 예민하게 해서 막 내가 뭔 지적길래 이러지? 내가 막 그것도 좀 과민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죄 없어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죄 져서 전쟁 난 게 아니라 산다는 것은 양 전쟁도 있는 거예요. 또 아프기도 하는 것이고 그걸 막 꼭 무슨 막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팠지 막 내가 전생에 죄가 있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전생이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처음 생이지.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사는 거지 무슨 전생이 어디 있냐 말이야. 전생이. 예. 그냥 너무 다만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이겨나가고 할렐루야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지 막 너무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마라. 욥처럼 욥이 뭐 아픈 거면 뭔 죄졌으니까 아프지 그냥 아픈 그런 식으로 그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 또 사람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온다는 소리가 위로 온다는 소리가 또 뭐라고 아이고, 뭐 회개야 집사님 뭐 죄 좀 뭐야 이거만 더 하기 싫어 회개가. 맞아요 틀려요 약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에? 와서 굳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나 얘기해야지. 왜? 마음을 같이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다른 마음에서 말만 오르면 옳은 건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한 놈이 사고 쳐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형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놔두세요. 저놈 새끼 고생 좀 하게. 형은 가만 그래. 고생이야. 철든다고 놔두라 그래. 그러나 엄마는 뺄라고 그래. 어떻게든 돈을 써서라도. 엄마가 틀린 거거든? 누가 맞고? 형이 맞고. 이로는. 근데 심정은 누가 옳아? 그래서 그 형의 교육적인 말 때문에 동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의 행동 때문에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형 생각하고 우는 동생은 없어. 엄마 생각하고 우는 동생은 있어도.
맞아요, 틀려요. 그런. 그러니까 그 심정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관용이고, 이해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랑. 전쟁했는데, 쳐들어와도, 어지간한 나라가 쳐들어와야지. 딱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은 전쟁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큰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은 아프가니스탄이고, 아수르는 미국이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또 뭔 말을 또 조심스럽네. 힘의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것이지. 힘의 차이가. 유다가 미국이고 아프가니스탄이 아수르고 그래요. 내용은. 나쁜 놈들이지. 예. 그래가지고는 사내립이 확 쳐들어와가지고는 정말 망하는 사람들이요. 꼭 요래서 망하거든요. 그냥 나라를 모욕하면 그건 괜찮아. 근데 꼭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서 모욕합니다. 여호와의. 골리앗이 죽을 때 꼭 그렇게 죽었거든요. 골리앗이 죽을 때 골리앗이 키가 2m 90이거든요. 키가.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머리는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머리가. 그렇지. 다 크지 뭐든지. 목소리가 얼마나. 어! 이스라엘 싸울 사람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냐 별거냐. 그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띠를 걷는 거예요. 내 깨닫고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만 괴롭혔으면 열을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띠 다윗이 화가 나서 젊은 죽인다. 그 다윗은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나가서 다윗의 목소리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 건방진 놈아 너 죽을 줄 알아라. 개꿀래. 내가 무슨 양인 줄 아냐. 목동이 나오게 그래.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막 돌려. 물맷돌. 근데 골리앗은 그거 맞고 죽으리라고는 물맷돌 맞고 죽은 역사가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건데 물맷돌을 던지면 돌이 날라오면 머리가 다치고 깨지지 박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돌이 돌보다 단단한 게 해골인데. 에? 해골로 돌 깨.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해골로 뭐 한다고? 해골이 굉장히 단단한 거요. 그러니까 야, 머리가 깨졌다 이건 이해가 돼요. 상처가 났다 아니면 맞아서 죽었다 이해돼. 근데 박혔다 이거는요 이건 돌이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다윗이 던질 때 하나님이 막 바람. 원래 그분은 바람으로 역사하잖아. 응? 홍해바다 갈릴 때도 뭐로 역사했어?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을 확 던질 때 하나님이 막 바람을 쑥 하니까 그냥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돌이 박혀버린 죽은. 이거는요 생각이 있어요. 던져서는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내립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다가 죽는데 아주 하나님의 군사 그냥 하루 저녁에 싹 죽여버렸어요. 하루 저녁에 싹 죽여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살아서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군대가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됐냐 잘못됐냐 이것이 문제지 적이 크냐 강하냐.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신경 쓴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큰 일 겪는 사람이 대개 이제 전쟁은 우리는 잘 없으니까 뭔 경우냐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전쟁 많이 하죠 우리는. 그죠? 집집마다 뭐로 아침마다 뭘로 전쟁이요? 돈 때문에 전쟁이지 뭐.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너무 신경 쓰면 대개 뭐가 무너져? 건강이 무너져. 건강.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몸이 약해졌어요. 근데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다 죽는다고 근데 누구는 산다고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뭐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하나님 뜻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가 몇 살이라고? 39살. 39살에 죽기는 억울하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막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막 기도는 그 기도의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내가 산 게 아니고 주의 은혜고 됐다고 내가 된 게 아니고 주의 은혜. 왜? 그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 보고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시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리고도 기도하고 살았대요. 말어 맞아. 근데 안 돼 기도가. 기도가 안 돼. 그것도 복잡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아. 두 가지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게 힘을 안 줘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있어요 진짜. 이렇게 네 명이 아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그 마음대로 안 돼. 그 제가 느꼈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되게 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또 죽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가 돼서 그 영혼 불러드릴 때 기도가 안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려고 할 때 그냥 불러 올리시려고 할 때 안 되게 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 방해받아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받아서? 방해받아서. 그건 하나님이 기도에 힘을 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큰 역사가 나타날 걸 알고 누가 망해 마귀가.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는데 도착될 때는 21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왜 사탄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는 기도는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써서 이겨서 기도해야 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기도하고 사탄이 방해해서 안 되는 기도하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라 이게 신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그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한다. 막 기도해보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네. 그러면 사탄이 막은 것은 하나님이 물리쳐서 이기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또 안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막 살아보려고 십자가 앉아보려고 막 세 번씩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나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때 아주 중요한 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내 말씀을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살아날 때 자꾸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없앤 걸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기의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참 중요해요. 그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심고 어떻게?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두기 전에 반드시 뭘 해? 그게 심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다 주님 한 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둠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팠을 때 말도 어지간히 안 돼. 아이고 자식도 말 안 듣지만 부모도 말 참 안 들읍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꿈쩍도 안 해. 여자가 좀 낫긴 낫더만 여자는 5년 전도하니까 나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18년을 전도해도 안 나와. 호주금은 내가 그래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 아버지 제가 잘 되는 게 좋죠. 아버지가 잘 되는 것보다 제가 잘 되는 게 좋죠. 아버지 예수만 잘 믿어주는 것이 저 도와주는 거 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나가세요. 나도 아는데 가기가 싫어. 싫어도 가세요. 아버지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했지. 그런 것이 아버지 교회 가기 싫어도 좀 가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아버지 지금 내 심정은요 내가 지금 설교를 올라가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 교회에다 모셔다 놓고 다시 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 심정 내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세요. 알았어. 끊어. 그럼 안 나가. 세상에 그렇게 안 나가. 아이고 그러더니 아파버렸어요.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늦었대요. 그 병원 막 큰 병원 다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는 무릎을 턱 꿇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랬더니 네가 허라는 대로 어때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11주도 하시고 철저히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고 그것도 했으니 살려주셨어서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살려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말이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말이 돼야 돼. 인생은 말이 되게 살아야 돼. 네. 인생은 말이 되게 살아야 된다. 시작. 인생은 말이 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뭔 문제가 생겼을 때 말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착 깨달은 게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님은요, 막 이거 전도고 보고 해, 막. 그리고 어떤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전도인가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 누구 공짜로 치료해준 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그것도 기도를 어떻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그게 누구시 기도라? 히스기야시 기도라. 히스기야시 기도. 예, 그것도 성경에 또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렸을 때, 와서 예수님 뭐 고쳐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회당을 지어주는 수구를 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난 여러분 뭐 거두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원리 속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짓을 많이 해놓기를 바라요. 축복받을 짓을 많이 해놓기를 바라요. 은혜 받을 짓을 해놓자 말이요. 은혜 받을.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요, 안 해놨어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할 거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소원이거든. 한 것이 없으니까 미래를, 그것을, 월급도 있는 게, 한 달을 이러고 받는 월급이 있는가 하면, 일 안 하고 받는 월급을 뭐라 그래요? 가불이라고. 기도도 가불 기도가 있더만. 기도도 가불 기도가 있어. 이렇게 했으니 축복해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보겠지만 앞으로 하게 싸우니. 그래서 한마가 한 게 가불 기도더라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것도 들어주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러면 맨날 가불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 잘 믿어두시기를 바라요. 뭔 일 당할 줄을 알아. 내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저금 많이 해놔야 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쓰듯, 평소에 기도 많이 해놔야 필요할 때 그 기도가 다 은혜가 돼서 내려오고 응답이 돼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래. 네. 평소에 충성스럽게 많이 해놔야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삶을 기억하사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말하고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시 돌아가서 너 살려준다고 그래라. 그래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세상에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고요. 죽을 병인데 세상에 무화과를 이겨가지고 종초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답은 길거리에 세고 쎘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참, 이거 하나만 봐도 기독교가 위대하고 좋은 것은요, 기독교하고 무속하고 봅시다.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하는 뭐 효도스러운 것에 막, 아,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엄마를 살리고 싶거든. 랑 99 고개를 넘어가서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지나서 절벽에 핀 꽃을 갖다가 머리맡에 두면, 없어. 그런 꽃도 없고 거기 가지도 못해. 벌써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해답이 없는 거요.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네 손을 갖다 얹어라. 네 손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언제 하나님이 99 고개를 넘어서 100년 묵은 여우가 있는 호수를 지나서 절벽에 핀 꽃을, 벌써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은 있는 네 손을 갖다 얹어라. 예? 네. 세상에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가로수요, 가로수. 길거리 생긴 무화과요. 그러면 보세요, 죽을 병의 약이 무화과일 줄을 누가 알았겠어? 나는 그래서 여기 의학 전문가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약은 길거리에 세고 쎘다. 네. 하나님의 명약은 뭐 산 중에 있는 게 아니여. 길거리에. 왜? 명약은 하나님은요 가까운 데다 두셨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보약이 뭐가 보약인 줄 아세요? 밥이 보약이다. 에? 밥은 안 먹고 어떤 사람은 인삼 독용만 먹다 죽었대. 뭐가 보약이다? 그 봐, 밥이야. 흙고 세고 센게 밥이고 흔하고 흔한 게 밥이고, 그죠? 근데 그게 보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밥 잘 먹어야 건강하지, 무슨 인삼 녹용만, 그 녹용을 또 나쁘게는 난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라, 녹용보다는 훨씬 건강을 주는 건 뭐요? 밥. 해답은 가까이 있다. 시작. 해답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사는 축복을 이뤄낸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